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서정덕입니다. 장 마감 1시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부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특징이라면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는 5만원 초반대까지 밀리면서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업종 간의 순환매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순환매가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순환매일까요? 그리고 일본, 미국 간의 정상회담, 미일 간의 정상회담도 오늘 시작이 됩니다. 이후부터 이제 뭐 환율의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시장이 요동칠 것이다 라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와 국내 이슈들 하나하나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현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077.82, 2078.32포인트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0.6% 상승이고요. 30분 전보다 포인트가 3포인트 정도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큰 상승은 아니지만 코스피가 조금 더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은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75포인트 출발한 뒤에 장 초반에 2072포인트까지 저가 형성하고요. 이후에 2080섬에 근접하면서 터치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2075에서 2078포인트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전 한 10분 전부터 조금씩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뾰족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78포인트 고점에 근접하게 올라온 코스피 지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의 변화는 없는데 양의 변화가 좀 많이 생겼네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2413억 원까지 기관은 매수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금융투자가 2578억 원이나 사고 있고요. 연기금도 341억 원, 어제 이어서 큰 폭의 매수가 이어집니다. 투신은 456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905억 원 팔고요. 개인이 오늘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1956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샀던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수에서 매도로 포지션 바꿨고요. 기관 역시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 바꿨다. 하루 만에 포지션이 바뀐 부분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죠. 코스닥은 610포인트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10.12포인트구에 0.15%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30분 전과 크게 달라진 지수가 아닌데요. 한번 일중 흐름들을 통해서 리뷰를 더 해보도록 하죠. 오늘 612포인트에 출발해서 장 초반에는 13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전강 후약에 오늘도 증시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인데, 정오경에 610선이 좀 이탈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는 609, 6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610선을 지금 지키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들 확인해보도록 하죠. 개인만 매수합니다. 311억 원 사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매도하는데요. 기관은 192억 원, 외국인은 115억 원 팝니다. 연기금만이 코스닥에서는 51억 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시아 증시 니케이도 지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좋은데, 오늘 우리 증시는 그에 좀 동조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폭 제한적이고 코스닥은 하락 반전했는데, 왜 그런 건지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어젯밤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좀 코스피도 같이 상승 출발했다가 좀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대외적인 이슈들은 다 좀 호조적인 뉴스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편의 계획을 며칠 뒤에 발표하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미국 중심으로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골자는 중산층의 소비 확대를 위한 소득세 인하, 그리고 기업 살리기 정책인 법인세 인하,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의 국경제 종류의 세제 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소득세랑 법인세 인하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재원 확보일 텐데요. 다음 주 정도 결정될 예산관리국장인 밀 멀버니는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고 좀 강하게 주장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 인사이고 또 트럼프 역시 재정지출을 좀 줄이겠다고 한 만큼 재원 확보가 어디서 나올지가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15일 부채 협상 기한인데요. 여기서 감세정책 실행을 위해서 부채 한도를 만약 크게 올린다면 보험무역 기조는 좀 오히려 사그러들면서 신흥국 중심으로 반등세가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감세정책 가운데서 국경세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국경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 기업에게만 미국 기업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법인세입니다. 따라서 관세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논란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략 48개 기업이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기업들의 생산 비중이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납품을 크게 한다면 그만큼 원가 처리가 불가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세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트럼프 재정 확대 정책의 시발점이라는 좀 컨센서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른 글로벌 수요 확대 기대감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 모멘텀과 함께 대형 수출주들 중심으로 오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중심으로 금주 고용지표도 좀 잘 나오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 22.7만 명 예상치 크게 상회한 데 이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23.4만 건으로 1973년 내 좀 최저치를 기록하였죠. 트럼프 정책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경기 회복은 좀 지속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글로벌 매크로 모멘텀이 좀 다시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국 주식시장 역시 좀 오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조금의 반등세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 시장의 호재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은 많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기 참 어려운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시장이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최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좀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 발언 여파로 글로벌 증시 역시 좀 랠리를 유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고요. 정책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유럽 쪽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일단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국채 수익률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GDP 대비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유로존에서 이런 대응이 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좀 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탈렉스 그리고 그렉시트 우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좀 이슈를 좀 봐야 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3월에는 브렉시트 절차 진행되고 5월에는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노파심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트럼프 감세 정책은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이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여타 대외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매수세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급격하게 확대한다기보다는 약간의 변동성 확대 구간을 지나고 난 뒤에 점진적인 비중 확대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는 대응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전략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반기까지는 대형 수출주, 가치주 중심의 우호적인 환경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책이 아니라도 인플레이션 기대감이라던가, 인플레이션 기대감에 따른 매크로 모멘텀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대형 가치주는 좀 상승세를 지속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있고 유로존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점진적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좀 조정 시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시장을 분석해드립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때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정확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주식시장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참 재미없다, 어렵다라는 단어고 좀 어수선하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환율도 뭐 지금 급등, 급락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고 있고 오늘 지수가 상승은 하고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 내부의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의 주도주들이 지금 하나둘씩 좀 무너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에다가 또 안 좋은 리포트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동안의 흐름하고는 약간 좀 틀려지는 것이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그동안의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었었던 것이 약간 좀 교란 요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기적으로 좀 마무리되면은 다시 시장의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내부 요인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제의 옵션 만기 지나면서 또 그동안에 그 전후로 해서 했었던 움직임들이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됐었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급락 나오고 또 저점을 만든 다음에 다시 급등으로 어제까지 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의 종가가 얼마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주간 흐름으로 놓고 보면 장중 진폭이 상당히 컸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나라 시장보다 좀 더 어수선했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겠고요. 대외 요인으로 보면은 트럼프 랠리 이후에 자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의 정책적인 논리가 워낙 강세 영향을 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었던 취임 초기를 지나면 그 이전까지의 달러의 일방적 강세가 아니라 2분기까지는 오히려 워낙 강세로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이 현실화되었었던 것이고요. 이 역시 이제 그런 현상이 워낙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금주 초에 그 저점을 형성하고 1135원대까지 하락하면서 급반등을 또 해버리는 오늘은 뭐 1150원 뭐 여기까지도 오는 모습인데 이 원달러 1135원을 기술적으로 보면 2016년 9월에 저점하고 올해 초 고점에 62% 조정 레벨에 딱 도달하는 것이죠. 환율의 절대 레벨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가늠하는 것 자체가 이제 최근같이 좀 혼란스럽고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고 사실 좀 약간 의미가 퇴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은 그냥 참고만 할 일이고 이벤트 논리를 한번 접근해 본다면요. 1135원이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기 직전에 한 일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당선자의 영향으로 강화됐었던 달러가 원위치로 되돌아왔고 당선되면서 약화를 또 얘기하면서 흘러내렸었던 그 모습까지 흘러내릴 때까지 내려왔다. 역시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절상되는 속도는 그동안의 급락하는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유로존 쪽에서 요새 좀 여러 가지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슈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별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부각되고 이 달러화가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유로화 약세되고요. 이러한 면도 결국 원달러 하단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더라고 본다면 그러한 정치적 리스크 이슈들이 단기에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달러가 약세로 흘러내리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좀 완화되고 오히려 반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수출이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달러 보유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원화 절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환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점검해왔었던 그런 모든 사실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와중에서 이제 급등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하고 펀드멘탈의 반영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은
리스크다 이렇게 확대를 할 필요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변동성 요인으로 한정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최소한 환율 문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리 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금리도 채권이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2.5%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단 2.3%로 다시 이렇게 내리는 미국채 금리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채권 강세 현상이 또다시 나타났었다. 결국 미국물 자산들이 강세를 보였었다. 이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그동안의 약세 흐름에서 약간 또 반등을 보이면서 변동성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 절대 레벨로 보면 움직일 수 있는 구간들을 움직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채권 쪽은 3월 FOMC 회의 그러니까 3월 FOMC 회의가 14일, 15일이죠. 3월 중순에 있는데 이때를 지나면서 이제 금리하고 환율 흐름의 윤곽이 조금 작동할 것 그 정도로 예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계속 지금 급등락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주에 혼란스러웠던 면들도 있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움직이는 구간에서 변동하고 결국 다시 원위치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이 환율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급등락으로 좀 한정해서 필요가 있겠다. 이 요인을 너무 그동안의 우호적 환경이 악화됐다. 이렇게 반전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요인이 좀 복잡한데 하나하나 좀 정리를 쭉 해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수급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외국인이 좀 강하게 매수를 1월 달에 많이 들어오다가 2월 들어서 좀 매수세가 잦아들고 오히려 매도 쪽으로 지금 포지션이 가고 오늘도 지금 매도하고 있거든요. 우호적인 환경이 좀 변화된 거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대표님? 맞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게 좀 수급도 안 좋아지고 우호적인 환경이 그 달러 와 채권의 약세를 돌려세운 안전자산 선호 심리 부각이라는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보통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때 이머징 마켓 쪽에는 전반적으로 불리한 환경 조성이 되어졌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1월보다는 2월의 외국인 투자자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진 것이 사실이고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순매도가 나오는 날이 많은데 이 매도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본다면 본격적으로 막 이탈해서 나간다. 뭐 유럽 쪽이 불안해서 나간다. 유로존 자금이 이탈한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전선 선호 심리의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단기적인 환경 요인의 변화를 우리가 실전 전략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외국인 현물 쪽은 그렇게 어떤 펀더멘탈 쪽 논리로 접근할 수도 있겠는데 이 수급 요인으로 우리 시장 내부적인 좀 불안 요인도 있다. 왜냐하면은 파생상품 쪽에서 그동안에 선물 쪽을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수를 했었다라는 점에서 약간 좀 불안 요인이 이쪽도 잠재되고 있다. 이 점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자금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시장에서 거론되는 것이 이 패시브 자금하고 액티브 자금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결국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자금이 보통 이제 외국 펀드 쪽에 그 이머징 마켓 투자 펀드 쪽에 자금이 들어오면 그냥 이머징 마켓으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자산을 매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 수출 의존도가 우리가 높기 때문에 한국이요. 그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환경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기 자금을 이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맞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점들이 사실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외국인끼리 서로 맞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는 점 그것이 또 혼란스럽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측성으로 되는 그런 수급 외에도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확실하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대외 환경 요인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전처럼 1월에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좀 긍정적인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은 그 파생상품 쪽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어제 만기일이었는데 왜 또 영향이 남아있느냐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어제는 이제 미니 선물하고 옵션 그리고 코스피 200 옵션까지 만기가 됐는데
코스피 200 선물 만기가 3월 9일에 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거래일수로 19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이제 쌓아놓은 그 매수 포지션이 한 3만 계약 정도가 최고치였는데 1월 중순에요. 그걸 정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최근 10일 동안 한 15,000 계약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3월 만기일까지 남은 시간도 한 19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날짜가 아니죠. 결국 지속적으로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봐야 될 테고 그 기간 동안에 또 동반되는 게 이제 비차익이나 포함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청산되는 매물들이 한 3월 중순까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팩트는 대외 환경 요인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수급이 좀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청산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환경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업종이 좀 잘 나가다가 요즘에 주춤하고 오히려 내수주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런 변화가 또 보이거든요. 대표님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면을 보면은 결국 수출업종이 이 상승 견인력이 상당히 컸었다라는 점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비교할 때 코스닥 시장보다 거래소 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결국 수출주들이 주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것이 약간 매기가 순환돼서 좋게 말하면 순환매겠죠. 근데 나쁘게 말하면 주도주 실종이 될 수 있고 매기 분산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거래소의 모습도 코스닥처럼 약간 좀 탄력이 둔화될 수가 있다. 이 고점에서 또 약간 좀 부담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놓고 보더라도 오늘 시초가가 2075.80포인트거든요. 지금은 양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276.55포인트이기 때문에 0.7포인트 정도 내리면 오늘도 음봉으로 마감할 텐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는 내내 음봉을 기록하는 것이고 2월 들어서 거래일수 오늘 빼고요. 7일 중에서 6일이 음봉입니다. 결국 이게 뭘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 요인 자체는 변동성 요인이다. 뭐 수급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이 저항지수 2100포인트 쪽으로 상승을 하면은 지수 부담 때문에 후속 매수세가 거의 따라붙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봉으로 마감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2월 내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보통의 경우 뭐 흑산병 나오면 하락전환의 뭐 기술적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흑산병 정도가 아니라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흐름을 뭐 시장에서 좀 불안하지 않게 여길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약간 좀 흐름 자체가 이 지수가 2070 넘어서 80 넘어가는 그런 구도에서는 부속 매수세가 없다라는 점도 한번 전략에서, 실전 전략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 주도업종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흐름이 단절됐다? 시장 내부적으로 활력을 잃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온 협재에 대한 그런, 리포트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저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수출이나 반도체 업황이나 IT 업황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교되는 그 구간에서는 좀 기저 효과에 반대되는 뭐 기고 효과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반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본다면은 이게 업황이 나빠지거나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업황이 좋은 상태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좋은 게 이어지지가 않거나 탄력 있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업황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오늘 반도체에 대한 얘기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항상 이 사이클이 도는 거, 이 사이클에 대한 산업 사이클에 대한 그 정점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리포트를 작성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문제점도 항상 약간 오버하는 그런 가능성도 항상 있다라는 점 우리가 그 점은 좀 주의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가 지금 쌓여 있었던 지난 1월하고 지금의 시점에서 약간 주가가 많이 저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이유가 무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생산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3월 만기까지 만약에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다면 동반돼서 나오는 프로그램 매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도 또 수출업종하고 IT업종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수급적으로도 안 좋고 펀드멘탈도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아까 내수업종 강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내수세 분산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소외업종이 낙폭 과대로 인해서 단기 반등으로 그냥 흘러버리면은 오늘도 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목별로요.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순 반등을 해버린 이후에는 또 대부분의 종목들, 한 절반 이상의 종목들은 예전처럼 또 흐름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반전될 수 있다라는 점. 결국 그렇다면 순환매가 아니라 매수세 분산으로 이어지면서 그러한 종목들에 들어갔을 경우에 또 다시 매수세로 다른 종목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물려버리는 그런 시장의 한계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점. 결국 내수업종의 동반강세는 사실 펀드멘탈로 인해서 차별화로 진입될 것이고 내수업종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기존의 주도주 IT업종이 어떻게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해석을 할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쌓여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경계를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다 갔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들어봐야 될 텐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린 거 요약하면은 국내외로 불안한 환경 요인들은 그 하락 리스크 자체를 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매수세를 위축시킬 수 없고 약간 좀 더 지속될 것 같다. 최소한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1월 이후에 지속된 우호적인 환경 반전되었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약화되고 좀 쉴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식이나 환율이나 채권이나 이 자산시장의 재료 반영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죠. 그래서 급등락을 만드는 것이고요. 결국 그렇다면 어느 자산시장이나 전체로 봤을 때 추격매매는 자제해야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주식시장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해진 수급하고 지수 레벨이 부담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신고가 낸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공권에서 박스권을 상단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구간 내에서 또 고공권에서 급등락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상승을 해서 오늘같이 좀 올라오는 경우에는 이 급등락 반목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 확보 또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부 비중을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하니까 현금 비중은 조금씩 좀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장의 특징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많은 뭐 김영진 대표도 그렇고 연구원분들도 그렇고 오늘 지수는 오르는데 지수가 오르는 게 썩 기분 좋게 오르는 그런 유쾌한 느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오늘 네. 시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을 조금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제 어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그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미국의 뉴욕 3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다우 지수나 S&P 500, 뭐 나스닥 지수 모두 일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이제 분위기를 이어나갔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미국 증시가 좋았던 이유들은 그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였던 이제 과거 대선 공약으로 세금 감면 공약이 있었는데, 그 세금에 대한 감면을 통해서 각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그 이익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들이 또 나오고 기대감들이 분명히 미국 증시는 반영이 되었고, 일본 증시랑 그다음 상해 그 지수도 굉장히 좋았고,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도 상대적으로 조금 뭐 다른 나라들의 상승에 비해서 좀 약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글로벌 증시와 좀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그 상승의 분위기를 좀 이어나오고 있는데, 뭐 앞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 말씀을 좀 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주도 업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IT주나 이런 어떤 기업들이 상승을 해가지고 지수를 좀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내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음식료나 전기 가스업 이런 업종들이 조금 상승을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코스피 내에서 그 섹터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순환매 장세가 이어나간다는 이런 어떤 의견은 뭐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전반적으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만 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그동안의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들을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그동안 약세 흐름 보였던 어떤 현대차나 뭐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가 좀 크게 올라가고 대상승 어떤 분위기를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수출 중심의 주도주들이 사실은 지수도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오늘 상승 지수 자체는 조금 뭐 수요일 목요일 좀 하락했던 것을 조금 만회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뭐 그 기업들의 어떤 전망이 좋아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순환매에 의한 어떤 장세 흐름이 사실은 코스피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고, 오히려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를 조금 받쳐주면서 좀 나름의 어떤 지지선 라인을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금 계속적으로 불안한 모습 보이는 것은 코스닥 시장이 좀 보입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지수는 거의 일주일 내내 어떤 횡보하고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고, 수급적으로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연일 취하고 있고, 2월 1일 순매수를 기록한 날은 딱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연초 2017년 들어가지고 순매수한 날은 이제 하루이고, 계속적으로 순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개별 종목 단으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별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인 평균 합산인 코스닥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스닥의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했던 종목들, 후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후실적 발표한 종목들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후실적이 조금 예상이 되었던 부분들이어서 지금 차익 실현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안 좋던 종목들은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매도가 더 강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지금 코스닥 같은 건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대선 후보들이나 공약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 테마주들만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는 그동안의 주도주들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좀 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순환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지수도 계속해서 610선에서 횡보고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오늘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특징주들 살펴볼 텐데요. 어떤 뉴스에 움직였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남북경협주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보상 확장 발언의 강세라고 하는데, 어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썰전에 나와서 남북경협주에 관련된 이야기,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확장하겠다. 바로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부방과 쿠첸이 호실적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실적이고 오늘 강세는 어느 정도로 이어가고 있는지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백신 방역주 구제역 위기 경보 최고 단계 격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AI 구제역 지금 굉장히 크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신과 방역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관리 종목 지정 우려의 하락, 오리엔탈 전공이 관리 종목 지정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게임주인데요. 차기작 기대감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NC소프트 최근에 급등을 보여줬고 또 컴투스도 급등을 보여주고 오늘도 하락에서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인데 이외에도 게임주들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OLED 장비주 얘기입니다. 조정세에 진입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동안에 잘 가던 IT, 특히 OLED 장비주들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서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 대세 조정일까요? 잠시 뒤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남북 경협주 이야기부터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실효성이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개성공단이 오늘로 이제 중단된 지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죠, 지금. 어제 썰전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확장하겠다. 네.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은 뒤로 굉장히 크게 오늘 시세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관련된 내용이 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그 입주했던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 고통으로 내몰렸다. 그래서 정권을 교체하게 되면은 공단 규모를 2천만 평까지 이제 확장하겠다라고 어제 밝힌, 그러니까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부 경협주를 이제 관련주로 보통 묶이고 있는 뭐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일찌감치 진입을 좀 했었고 좋은 사람들이나 JST나 신원, 뭐 이화공영 같은 기업들도 오늘 조금 강세의 어떤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 경제적 측면이나 어떤 한반도 좀 평화를 위해서 이제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그 문재인 대표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좀 했던 이야기들이고 그 대선 전국을 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각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이 조금씩 더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조금 인물 중심으로 좀 대선 테마주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인물 중심은 보통 뭐 학연이나 지연으로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실효성이 좀 없다라고 보이고 그 우리가 조금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공약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된 어떤 기업들이나 섹터들은 계속적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대선 후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후보군들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어떤 한순간 모멘텀 이런 것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 후보가 실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어떤 정부, 차기 집권, 이제 정부가 좀 끌어지고 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정책들은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제 더 좋은 어떤 그 섹터의 어떤 산업적 어떤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물 중심에서 많이들 이제 정책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는 부분. 대선 테마주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권해드리는 않지만 이런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인물 중심보다는 아무래도 각 정당별, 그다음 후보군별 정책을 조금 더 이제 조금 확인하실 필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계속적으로 지금 주요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뭐 복지나 저출산, 일자리 창출과 같은 어떤 이러한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그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많이 분류를 하는데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 어떤 산업의 성장이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떤 특정 후보가 뭐 된다고 해서 이루어질 정책들이라기보다는 그 누가 되더라도 이런 어떤 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은 조금 더 발전될 여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조금 보시는 것이 또 투자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테마주가 요즘에 흐름이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 같은 곳에 공장이 있다, 뭐 같은 동문이다라는 이유로 이유 없이 오르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좀 실효성이 있는 부분, 국가가 나아갈 부분에 대한 이런 테마 아닌 테마에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압축해보시는 것도 훨씬 효과적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 이야기가 나오는 곳들인데요. 부방과 쿠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상세히 들어볼까요? 네. 그 지금 4분기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실적 발표 이후 좋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 좀 비교적 보통 강세로 가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차익 실현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일단 나온 것은 그 부방과 쿠첸 일단 모자 관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방이 이제 모회사고 그 전기밥솥을 만드는 이제 쿠첸이 자회사가 됩니다. 일단은 부방보다는 일단 쿠첸의 어떤 실적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한 공시 내용을 좀 보니까 매출액 연간으로 매출액 2,726억에 영업이익은 97억 단기 순이익이 61억을 기록했는데 2015년도 매출액 약 1,200억대 영업이익이 30억대와 좀 비교를 좀 해보자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15년에 비해서 16년도에 2배 이상 증가를 좀 한 수치이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약 3배 이상 증가한 폭이니까 상당히 지금 실적이 많이 호전이 됐고 실적이 이제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엔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가 조금 가치는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실적을 좀 이루게 된 배경에는 8월에 신규로 출시한 프리미엄 제품들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품에 대한 판매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 신규 사업으로 진행한 전기 레인지 사업이 2013년만 해도 매출액 27억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번 2016년도에 약 380억 정도 기록했으니까 10배 이상 거의 신규 사업 부분에서 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불리고 있는데 가구 같은 경우 뭐 한샘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 빌트인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전자 레인지나 뭐 이런 뭐 전기 밥솥 같은 경우도 빌트인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뭐 B2C 중심으로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영위했는데 이제 B2B까지 영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쿠첸 같은 경우는 향후 조금 전망도 굉장히 밝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실적이 좋은 가운데 향후 전망이 좋다 보니까 쿠첸도 조금 오늘 22%까지 좀 상승했던 이런 분위기를 좀 나타냈고 부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영위하는 사업은 수익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쿠첸의 그 지분이 약 43%로 일대 주주이자 모회사이기 때문에 연결 실적 기준으로는 좀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 같이 강세 흐름을 보인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방과 쿠첸 이야기, 모회사, 자회사 그리고 연결 실적으로 같이 증대가 되고 있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백신 방역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언제쯤 잦아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올지 참 걱정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AI 구제역 지금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로 격상이 됐다라는 소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 이제 백신 관련 주들이 좀 들썩들썩하죠 요즘에. 네, 계속. 그렇습니다. 뭐 한 두 달 전만 해도 이제 뭐 AI로 조금 이슈를 또 받기도 했었고 네. 이번 주 들어 이제 구제역 발생 때문에 다시금 이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이슈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이제 이야기인데요. 9일 정부는 가축 방역 심의를 열어가지고 구제역 대란이 일어났던 2010년 이후 7년 만에 구제역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밝혔습니다. 최초에 이제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북 보은에서 이제 발생이 되었고. 지금 한 6일 정도 어떤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때 이제 위기 단계에 주의해서 경계를 격상을 했고 지금 이제 최고 단계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으로 좀 묶이고 있는 뭐 한일사료나 뭐 제일바이오, 대웅제약, 뭐 보락, 이글벳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그 코스닥 시장 종목들에 비해서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또 코멘트는 어떤 거냐면 그 AI가 한 두 달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개별 종목단의 주가 흐름을 잘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슈가 부각이 된 다음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다시 주가가 조금 이슈가 재료가 결국 사라지게 되면서 조금씩 주가 자체도 떨어지면서 오히려 올라가기 전보다 더 떨어진 경우의 수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지금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있고 수급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다시금 이 종목들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뭐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해서 테마에 엮여가지고 조금 매수를 좀 하거나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접근하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개별 종목단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개별 사업부별로 조금 비교적 그 괜찮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것이 좀 현명한 투자의 어떤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당황하시는 표정인데. 아, 이게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슈가 한번 탁 터지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네. 이번에는 구제역 AI 이슈인데, 이 이슈가 터지고 나면,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주가는 아웃퍼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 실적도 이만큼이 이 이슈를 통해서 올라와 주느냐에 따라서 실제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마느냐잖아요. 빠지는 네. 비중이. 네. 실제로 이런 이슈에 의해서 이런 재료들에 의해서 주식이 올라가면 그만큼 실적이 동반이 됩니까? 제가 그 개인적으로 조금 그동안 많은 종목들 좀 찾아보고 예. 검토를 해봤지만 어떤 단순한 그 이슈에 의해 가지고 그, 뭐, 실적이 뭐, 반영되느냐, 분명히 그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가가 올라간 만큼 반영되느냐, 이런 걸 이제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지, 실제로 그 이슈를 내가지고, 그만큼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했느냐를 좀 찾아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이격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서 실적이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가긴 하는데 주가의 상승폭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라는 점까지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얘기인데요. 관리 종목으로 지금 지정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이유에서죠? 네, 일단은 그 코스닥 시장 부분에서 공시한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의 어떤 공시규정 제37조와 동규정에 대한 시행규칙 18조에 따라 가지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그 우려의 사유를 어제 말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3사업연도 중에 2사업연도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거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 일단은 관리 종목 지정된 것은 아닌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공시를 좀 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 동사유가 이제 연결감사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이제 확정이 될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된다는 것을 좀 투자자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관련된 그 감사 보고서 제출하기까지 제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은 그 정기 주주총회 절차 및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주주총회 6주 전에 내부 결산을 일단 완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주총회 2주 전에 결산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를 하겠다라고 소집 통보를 이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외부 감사를 종료하게 되고 감사 보고서를 이제 받게 되면 각 기업들이 이제 그 감사 보고서를 그 시장에 이제 코스닥 거래소나 그 유가증권 시장에 이제 공시를 좀 하게 되고 결국 이제 공시하고 그 다음 날 지금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우려들이 확인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런 과정을 좀 거치게 돼가지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을 잘 보시면은 보통 마이너스나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적자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조금 우려하실 좀 투자자로서 좀 환기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재무적인 부분을 좀 많이 안 보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슈를 잘 모르시고 투자를 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이유로 좀 빠지는 종목이 있는데 한국 정밀기계 역시 동일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 역시 오리엔탈 전공과 마찬가지 어떤 이유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정밀기계도 조금 관리 종목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주의하라 말씀드리겠고 향후에 이런 기업들 이제 관리 종목 지정되고 그래도 사업에 대한 변화가 없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떤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주의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으로 됐다가 다시 풀리게 되면 그땐 주가가 또 제자리를 찾아가나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관리 종목 지정된 다음에 아무래도 그 기업들이 더 좀 노력을 아마 할 겁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이제 흑자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이 그렇죠. 이익 절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제 그 회사를 좀 다시 한번 더 사업을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결국 이제 회사가 다시금 좋아진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관리 종목을 다시 탈피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될 것 같고 그 한진해운 사태처럼 결국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서 재무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산하는 어떤 이런 지금까지 이르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뭐
대기업들은 많이 이슈가 되지만 이런 작은 기업도 사실 이슈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자기가 지금 투자한 종목들이 사라질 종목인지 계속해 성장할 기업인지 이런 것들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판단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급락하고 있는 두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게임주입니다. 게임주들 최근에 한동안 시장에 소외받다가 참 NC소프트를 그 필두로 해서 잘 간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오늘 게임주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보인 이유는 네. 게임주들에 대한 어떤 호실적이 좀 나온 부분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올해 2017년도에 이제 차기작이 나오면 조금 흥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게임 업종에 대한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조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최근에 그 리니지2 레볼루션하고 포켓몬고 이런 흥행이 아무래도 게임주 그동안 사실은 섹터로 보게 되면 관심 없는 섹터였고 개별 종목 단위로 봐도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금 어떻게 보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말씀을 드려볼 것 같고 일단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기업은 NC소프트가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38% 증가하면서 3,288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2월 7일 날 일단 공시를 했었고 비상장 회사이긴 입니다만 비상장 회사입니다만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약 80% 증가해가지고 약 1,18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상장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그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 가치 PER 기준 약 20배에서 약 25배 정도의 어떤 기업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대략 시가총액으로 좀 환산을 좀 하게 되면 약 11조 정도에서 약 14조 정도의 범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 업종 좀 관심이 없었는데 대여급 게임주가 상장하게 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작 올해 2017년도에 대부분 게임 회사들이 좀 신작을 좀 많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NC소프트가 성공한 부분들, 넷마블 게임즈가 최근에 이익을 잘 내고 있는 부분들과 함께 연동되면서 신작이 나오게 되면은 각 개별 기업들이 만든 게임들도 흥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어떤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분명히 개별 종목별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고 하면 반대로 게임이 흥행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개발에 대한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돌아오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호실적을 기록하기보다는 대폭의 적자를 좀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게임주 같은 경우는 개별 게임단의 조금 흥행 여부가 어느 정도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게임주의 어떤 가장 투자 포인트,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임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OLED 장비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네. 일단 뭐 OLED 장비주로 뭐 대표되긴 하는데 뭐 반도체 장비 뭐 크게는 이제 IT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한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는 연평균 15에서 20%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근데 2월 들어가지고 지금 조정의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도 좀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주간으로 봐도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는 조정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하락에 대한 배경은 그 중국 쪽으로 장비가 많이 납품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좀 했었는데 그 중국향 장비 수주가 조금 약간 지연된다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사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적정 주가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된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정을 역시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단은 OLED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보통 장비주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적정 그 PER을 한 15배 정도 보통 봅니다. 그러면은 적정 주가에 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나와도 사실은 뭐 드릴 말씀 없는 부분이지만 그 OLED 장비주나 또는 LCD까지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LCD를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주들 중에서도 아직도 PER이 10배 미만의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분명히 올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공시하면서 굉장히 좀 투자금을 늘리겠다라고 했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형 OLED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OLED 쪽 대형 쪽에서 조금 많이 더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 발주가 오히려 더 증가하면 하지 좀 줄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IT 디스플레이가 올해 일단 주도주로 좀 보시는 것은 맞다라고 보이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의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좀 더 매수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종목들 종목별로 쭉 살펴봤고요. 조금 더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별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별 종목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을 일단 세코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스마트폰용 카메라용 렌즈랑 자동차용 카메라 부품을 좀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기사 계속적으로 좀 매주 한 종목씩 좀 듀얼 카메라 관련 종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월 말에 MWC라 가지고 스마트폰 대전 중에 가장 큰 전시회가 스페인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최근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듀얼 카메라와 같은 이야기들 보고서가 좀 많이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코닉스에 대한 어떤 재료적인 부분 제가 별점을 4점을 좀 드리려고 하고, 차트적인 부분에서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 16년도 하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바닥을 조금 다진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전형적인 바닥을 다지고 나서 추세를 전환하고 상승 추세 전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수세적인 부분도 제가 차트 부분도 제가 별점을 4점을 드리겠고, 수급적으로는 아직 1월 말부터 거래량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뚜렷이 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급은 별점을 2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코닉스에 관련된 별별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이 3시 26분 24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몇 분 남겨두지 않고 있네요.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만나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2074.25포인트입니다. 0.4%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요. 오늘 장 중반부터 2075포인트에서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한 코스피인데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입니다. 2075포인트 지금 종가 정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한때 2080포인트 터치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가는 2072포인트 장 초반에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흐름들이 많이 반납이 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수급 주체들 보죠. 기관이 많이 삽니다. 3,035억 원이나 사는데 기관의 주 매수 주체는 금융투자가 3,079억 원, 연기금이 426억 원 순매수입니다. 외국인은 어제와는 반대로 1,157억 원 팔고 있고요. 개인도 2,362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의 이익 실현, 단기 이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오늘 낙폭이 큰데요. 5만원까지 지금 빠져있습니다. 5%가 넘는 급락이 오늘 좀 나와주고 있고, 반대로 현대차와 네이버는 상승인데요. 현대차는 1,000원 상승, 네이버는 만원 상승하면서 네이버가 80만원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도 그간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기술적 반등 나와줬네요. 2.12% 상승, 삼성물산이 1,500원 상승하면서 127,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가 4,000원 상승하면서 어제 이어서 또 상승하네요. 275,500원,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9위까지 밀렸습니다. 241,000원이고요. 신한지주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이후에 계속 잘 달립니다. 47,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죠. 코스닥은 609.96포인트, 610선이 살짝 무너진 모습입니다. 0.18% 하락인데요. 일중 흐름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엔 612포인트 출발해서 고가 613포인트, 그리고 장 중반에 정오 정도에 609포인트 저가 잡은 뒤에 지금 저가 부근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코스닥 지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없네요. 개인만 매수합니다. 315억 원 정도 개인만 매수하고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은 조금 늘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기관은 201억 원 팔고 외국인은 94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는 금융투자 투신이고요. 연기금은 85억 원 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오늘은 1.29% 상승하면서 10만원대 초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어제 급등 라운드에 조금의 조정이 나옵니다. 500원 하락이고요. CJ&M 어닝이 좀 문제가 있었죠. 당초 예상보다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오늘도 하락합니다. 78,500원까지 빠졌고요. 메디톡스 어제 빠진 뒤에 오늘은 2%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로엔도 300원 하락하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봅니다. SK머티리얼즈 오늘도 하락합니다. 172,000원대까지 어느새 빠졌고요. 코미팜, 바이로메드 모두 하락하는데, 코미팜과 바이로메드는 소폭씩 하락을 합니다. 컴투스 역시 오늘 장중에 4%대 급등이 나와주다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400원 정도 조정이 받고 있고, GS홈쇼핑 호실적 이후에 신고가 경신하면서 204,800원까지 지금 상승했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 이번 한 주의 주간시장이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는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빨간불, 코스닥은 파란불에서 정리가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오늘 일정에 대한 시황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2014 정도 마감하면서 0.42% 조금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상승에 대한 부분이 더 좀 갔으면 싶었는데 사실 조금 그 장 후반으로 밀리면서 조금 아쉬움을 좀 나타낸 것 같고 코스닥은 한 610선에서 지금 마무리됐는데 610선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대로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610선에서의 어떤 지수 행보에 대한 흐름 분위기는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 정말 재미없는 어떤 분위기를 코스닥 시장에서 연출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마감 상황 정리를 해봤고요. 지수 최종 지수 정리해드립니다. 코스피는 2075포인트 9.18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6포인트 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610선은 지켰네요. 610.58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외환 시장 바로 확인하도록 하죠. 해외 선물 시장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연구소 올드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혜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한 주간의 해외 선물 시장 점검한다고 들었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네네 한 주간의 주식 시장은 이제 주 초반, 주 중반까지 좀 침체된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주 후반대에서 강세를 보였고 또 상대적으로 해외 선물 시장의 변동성은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전일 제가 S&P와 크루드 오일이 상승을 추가적으로 강하게 할 것이고 또 국채와 골드 선물은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놨는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가가 트럼프 랠리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 한마디를 기다려서 한 2, 3주 안에 뭐 세금 정책 관련해서 큰 이슈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에 어떤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은 이 선물 시장, 그러니까 달러와 연관되는 주식 시장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올려드린 것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이 흐름을 보면은 저점 우리가 이제 100을 기준으로 보게 되죠. 100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또 102를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 다시 또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2월 6일 이게 이제 한 주간의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2월 6일이 요 시점부터 오늘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자고 있는데 상승했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고 주 초반에는 하락할 때 좀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지지를 하다가 결국 지난 수요일을 기준으로 바닥을 좀 다지고 어제 목요일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흐름에서도 이렇게 그 앞에 고점이죠.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오늘 아니죠. 일본과 그 미국과의 그 회담을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를 뺀 나머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자리에 있어서 이 달러도 강세를 좀 더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지수의 상승을 좀 이끌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럴 때에 지수 관련주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거래하는 게 S&P를 거래하시게 되는데요. S&P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락에 대한 힘보다 그러니까 조정을 작게 받고 상승 에너지가 물려있는 사람들보다는 저가 매수를 오면은 저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매수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 전일에 올라왔었던 매수자들이 이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한 단계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상승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지표가 이번 주에는 큰 지표들이 없기 때문에 S&P 지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춤거리고 오히려 밀려 내려온다면
하면 이격이 조금 많이 이렇게 이평선하고 벌어져 있죠. 이격이 벌어져 있게 되면 약간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지금 시간부터 우리 미장 출발할 때까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매도가 아닌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제가 10년 국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전일 이 방송을 오늘장 내일장 방송을 듣고 거래를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행운이 되실 수 있는 자리였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방송하는 시간대가 요 시간대죠. 요 시간대에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때만 해도 과연 내릴까 말까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이 구간부터 이 10년물 국채가 오늘 아침까지 내렸었을 때 대략 한 40틱이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40틱이 넘는 하락이 나왔을 때는 보통 40틱이면 한 틱당 한 16,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략 60만원 정도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세를 정하게 되면 짧은 흐름보다는 긴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이런 10년물 국채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하락이 남아있습니다. 특히나 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달러의 흐름과 달러 강세, 그러니까 우리 지수의 흐름과 반대적인 흐름을 가졌기 때문에 전일 강한 하락,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이렇게 음봉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진행이 될 것이다. 대략적으로 하락이 진행될 수 있는 자리는 한 124.13 정도까지는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의 레버리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약간 좀 두려워하기도 하나, 그러나 또 거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탄력적인 거래를 원하는 그 종목이 골드 선물인데요. 이 금 선물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지난 12월 18일부터 올라왔었을 때가 강했을 뿐이지 완전 추세로 돌아서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강한 상승 후에 약간의 눌림목이 나오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지금 이틀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어제 정말 좋은 자리였었는데요. 이 골드 선물을 제가 짚어드렸었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드를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 대비 오늘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변동폭이 한 220틱 정도가 나왔는데 이 변동폭이 어저께의 고점부터 오늘 현재까지 이어진 이 변동폭이 200틱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를 매도를 전략을 들어갔다. 어제도 이쪽 이를 조금 매도다라고 해서 매도를 들어갔다면 그냥 끝에서 끝까지 가져갔어도 한 계약당 한 200만 원 정도의 시세가 발생할 수 있는 변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골드 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한 하락 후에 지금 완만한 하락이지만 아직까지도 하락이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골드와 국채는 같이 보시고 S&P와 오일은 약간의 좀 다른 면은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S&P 움직임에서 약간 동반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오일 같은 경우 이런 상승을 보이고 지수보다는 좀 더딘 흐름이지만 오일 같은 경우도 매도보다 일단 단기 또 앞에 직전 고점 우리가 항상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53.50이 굉장히 중요한데 53.50을 이탈하게 된다면 51부를 볼 겁니다 라는 거를 우리 오늘장 내일장뿐이 아니라 수익을 말하다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51불 근처까지 갔다 오고 다시 와서 오늘 오일이 추가적으로 크루드 오일이 추가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쉬어갈 것인가를 결정질 수 있는 자리는 53.50이다라고 보여집니다. 53.50을 가볍게 건드린다면은 거기서 매물을 좀 받을 수 있고 강하게 움직인다면 가격의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수와 관련된 S&P라든가 또 크루드 오일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승 쪽을 바라보시고 골드 선물이라든가 국채라든가 이런 쪽들은 아직까지 하락이 더 진행되기 때문에 하락 쪽을 바라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강연회 이야기 있던데요. 네. 저도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갈 건데요. 내일 백스코에서 2시부터 5시까지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날씨가 좀 추워서 오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으로 오셔서 더군다나 이렇게 지방 강연회는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접근법, 좀 더 주식보다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배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강연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금연구소 올드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혜남 대표였고요. 외환시장 마감 동향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 마감 동향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내 외환시장 마감 1150원 선 턱걸이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4원 80전 상승한 1150원 60전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7원 50전 상승한 1153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115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트럼프 세제 언급 발언 여파로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졌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 환율도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보였고요. 그러나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및 중국의 수출 지표가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상승폭을 줄여나갔습니다.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이번 주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경계감 그리고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1150원대 초반에서 상단이 제한된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달러 강세 분위기는 유지가 되는 가운데 중국의 지표 호조로 1149원대까지 상승폭이 줄기도 했지만 결국 달러 위안이 생각보다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요. 1150원선을 턱걸이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글로벌 외환시장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글로벌 달러화는 지난 밤에 도널드 트럼프의 세제안 발표 언급으로 친성장 정책 실행에 대한 기대감이 들살아났고요. 그러면서 경제지표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주요 통화 대비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요. 미 항공사 경영진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세제안 발표 계획을 공개했고요. 이 여파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 미국 국채금리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달러화도 그동안의 약세에서 벗어나면서 엔화와 유로화 대비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달러엔 환율은 113.23엔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1.05% 상승을 한 그런 수준이고요. 유로 달러 환율도 1.0662달러에 마감을 하면서 전일 종가 대비 0.23% 하락을 했습니다. 네, 위안화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위안화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0.019 위안 오른 8819 위안에 고시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0.16% 절하 고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달러 위안은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6.8 위안대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1월 위안화 기준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15.9%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또 수입은 25.2%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1월 위안화 기준 무역 수지 흑자는 3,545억 위안으로 전월에 2,754억 위안에서 794억 위안 증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위안화도 절사 감염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6.8 위안대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 일정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만나보시죠. 현지 시각으로 13일 OPEC에서 1월 산유량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OPEC의 1월 산유량은 12월 산유량보다 약 80만 배럴 감소한 3,230만 배럴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시멘트 매각과 관련된 본입찰이 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소유한 현대시멘트 지분 84.56%입니다. 또 같은 날 우리나라의 1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됩니다. 또 현지 시각으로 다음 날인 15일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실험 발사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이고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제재 강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미 상무부는 1월 소매 판매 지수를 발표합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1월 산업 생산을, 미 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1월 무역수지를 발표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다음 날인 16일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2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다음 날인 17일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 기간을 거쳐 파산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한 주에는 지표 발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회담도 있고 한진해운 관련 소식도 있고 참 또 다사다난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저희가 가져가는 게 현명할까요? 네, 다음 주 투자 전략 하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 주간 단위 지수를 보게 되면 사실 지수의 그 변동성은 조금 심했지만 사실은 수치로 보게 되면 거의 뭐
주초나 지금 주말에나 지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지금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막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이 정도의 지금 자리를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생각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2100선 넘어서 2150까지도 상반기 내는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그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는 전략을 지난주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 텐데 어떤 종목을 저희가 눈여겨서 볼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이제 세코닉스라는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코닉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그 가장 큰 모멘텀을 일단 듀얼 카메라 모멘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전방 업체들 스마트폰 업체들이 대부분 올해 출시하는 것들은 거의 그 듀얼 카메라를 채택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용 렌즈를 만들게 되는데 단순하게 계산을 좀 해보아도 렌즈가 하나 들어가던 것이 새로 출시하는 스마트폰들을 이제 두 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이 카메라용 렌즈는 매출이 좀 두 배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주력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보통 3월에서 5월 정도에 이제 신규 제품을 많이 이제 출시하게 되고 신규 제품을 찾는 소비자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세코닉스가 이 카메라용 렌즈를 두 배 이상 양산을 좀 많이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관련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 자동차용 카메라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동차 후방 카메라 탑재율이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기준만 해도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 매출 비중에 있어가지고 약 30% 이상 넘게 증가할 정도로 과거에는 그 스마트폰용 카메라 쪽으로 많이 사용됐던 기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용 카메라 쪽으로도 자율주행 쪽으로 카메라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금 매출에 대한 비중이 점차 올라오고 있고 그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성까지 지금 갖고 있기에 때문에 듀얼 카메라에 대한 부분과 자동차용 카메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고 2017년도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는 실적 추정치는 약 3,420억에 영업이익 230억 당기순이익 180억 정도입니다. 현재 그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 약 1,800억 수준이기 때문에 PR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보통 PR 10배 정도 수준이면 스마트폰 부품주가 PR 한 8배 정도 받고 있는데 단순 스마트폰용 그 부품주와 비교하게 된다면 좀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지만 앞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용 카메라 성장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용 카메라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은 PR 사실 크게는 한 20배까지 볼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봐도 PR 한 12배까지만 본다라고 해도 지금 주가 오늘 종가가 한 16,100원 정도인데 제가 매수가로는 사실 가격적인 부분은 16,500원 정도를 지금 사실은 지금 보게 된다 하는데 지금 16,100원이기 때문에 예. 지금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게 되고 목표가는 PR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대략 한 2만원 정도인데 작년 2016년 8월 5일 고점이 2만 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약 지금 주가보다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20% 정도의 추가적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고 손절가는 한 15,500원 정도는 지금 주가가 제가 앞서 차트 설명드릴 때 바닥 다지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차트 보면 다시 설명 좀 드려보게 된다고 하면은 바닥을 다진 이후에 지금 주가가 상승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지지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15,500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15,500원을 오히려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추세 이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을 제가 15,500원 정도 잡아드리면서 세코닉스를 좀 별별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네, 세코닉스 이야기해봤습니다. 매수가 16,500원, 목표가는 2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주식타운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 다음 주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름 깨기하고 뭐 더위도 파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정월 대보름 그리고 편안한 주말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